가끔 마침표 뒤에 나만 볼 수 있는 괄호를 열고 소설 만세를 집어넣은 뒤 살며시 괄호를 닫곤 했다. 투명해서 나만 읽을 수 있는 그 문장은 중얼중얼 애처로운 주문이 되었다. 나중에는 불가능한 목표를 적어 벽에 붙인 표어 같은 것이 되었고 지금은 불안하여 뭐든지 믿어보려는 믿음이 되었다. 믿음이 필요해서 믿음을 삼은 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소설이 필요한 내게 그 문장은 분명 힘이 된다. 정용준 작가의 에세이 소설 만세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나 자신에게만은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마음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믿음이 되고 힘이 되는 문장의 소리.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2022년 가을을 맞아 문장의 소리.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에세이 특집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리나리 김나리의 김나리 작가와 소소하게 큐레이터의 남혜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나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혜리입니다. 네. 먼저 두 분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나리 작가님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셨고 일주일에 나흘은 일하고 사흘은 글을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에세이 나리나리 김나리를 출간하셨고요. 네, 남혜리 작가는 10년 동안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으시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에세이 소소하게 큐레이터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먼저 두 분 근황을 여쭐까 하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김나리 작가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하루는 해방촌의 작은 서점 고요서사에서 사나흘 정도는 해방촌의 홍고라는 작은 고깃집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활과 글쓰기를 같이 굴러가게 만드는 일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언제고 하루 이틀 아차하면 생활에 더 무게가 실리기 마련이고 그러면 또 자꾸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균형을 맞춰가려고 꾸준히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남혜리 작가님은? 김나리 선생님 너무 말씀을 멋지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데요. 저는 사실 엄청 재미없는 답변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전시를 끝나고요. 이제 내년도 전시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본업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모두 문장의 소리 첫 출연이시죠? 네. 네, 처음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무척 놀랍고 기뻤는데요. 섭외 연락을 주셨던 날에도 홍고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돌아와서 사장님께 이야기했더니 저보다 더 좋아하시면서 고요소사 사장님이요? 홍고 사장님. 아, 홍고 사장님. 가게 문 닫고 이제 응원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었어요. 네, 또 남혜리 작가님은? 저는 사실 전화 받았을 때요. 그 프라이팬에 뭘 좀 굽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기분은 너무 좋은데 티내면 왠지 좀 부끄럽고 그다음에 여기 후라이팬에서 막 타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당황하면서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그 지금 고백하자면요. 끊고 나서요.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왠지 진짜 추셨을 것 같은 얘기입니다. 네, 되게 유쾌하신 분인 것 같아서. 네,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의 신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두 권 모두 올해 6월에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셨더라고요. 출간 소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에세이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처음 선을 보였었는데 네? 현장에서 이제 독자분들을 뵙기도 하고 일하고 있는 고요서사에서 북토크 행사도 갔고 하면서 네. 뭔가 정말 책이 세상에 나왔구나 하는 기분으로
기쁘게 2주 정도를 지내고 나니까 갑자기 좀 모든 게 고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즐겁고 기쁘다가 네. 갑자기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쓸쓸해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뭔가 더 쓸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복잡한 심정이 되죠. 네. 네. 또 남혜리 작가님은? 저는 이번에 글 쓰면서 그 뭔가 그동안 큐레이터로 일해왔었던 12년인가?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는 그 시간이 책으로 정리되는 그런 네.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글 쓰면서 옛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사진도 꺼내보고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정리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책을 낼 때 어떤 한 분기를 딱 상징적으로 지나쳐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출간 후에 한동안은 독자들의 반응에 마음이 쓰이기 마련인데 두 분은 어떠셨을까요? 기억에 남는 독자 반응이 있으셨나요? 저는 겁이 나서 잘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불현듯 기운이 나면 어느 날에 많이 여기저기 검색해보곤 했었는데요. 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하나는 냉소가 하나도 없는 글이다라고 평해주셨던 말씀이었고요. 와, 너무 소중해. 전 냉소밖에 없거든요. 약간 오해받은 것 같기도 했어요. 같은 결로 제가 일하고 있는 고요서사 차경희 대표님이 읽고 나면 나도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하나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집안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해서 엄마가 오셨던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 작가는 왜 이러나 하시면서 읽는 사람도 같이 수치스러웠다고 말씀하시는 독자분이 있었는데 다시 옷이 벗겨진 것처럼 많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분도 약간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신 분이 네, 또 남혜리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옛날에 소설을 출간했을 때 항상 재미없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책은 재미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되게 안 읽어보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다들 딱 너 같아 이렇게 너무 재미있어 하셔가지고 되게 기분도 좋았고요. 특히 제 친구는 그 제 책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해서 남혜리는 INTP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소중한 반응인데요. 네. 그 제가 이 책 쓰고 나서 그 어떤 지역 문화재단에 강의를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갔을 때 그쪽 지역 문화재단의 담당자분이 그러니까 제 책을 읽었는데 아 우리도 정말 이랬다 이러면서 너무 공감해 주셔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았던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책을 내면 독자들과의 공감을 느낄 때 약간 짜릿함 같은 게 있죠. 물론 너무 공감하셔가지고 네. 그럼 두 작가님의 에세이 이야기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먼저 김나리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나리나리 김나리를 읽지 않은 청취자분들께 책에 대한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은 편집을 맡아주신 이현호 시인이 지어주셨고 부제는 제가 지었는데요. 에세이집 나리나리 김나리의 부제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기입니다. 처음 책의 제목을 지으려고 할 때 후보가 될 만한 문장이나 단어의 조합들을 많이 구상해 봤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책이 어느 하나의 직업에 대한 통찰도 하나의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도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어쩌면 꾸준히 살아가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세상에 나가서 걸어가다 보면 어떤 날은 계속 화가 날 때가 많은데 왜 사람들이 내게 사과하지 않을까? 왜 나한테 저런 말 할까? 네. 혹은 왜 나는 사는 게 힘들기만 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자기 중심에서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벗어나려고 다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일일이 힘든 거 말하지 않겠지 하고 상상하다 보면은 좀 네. 마음이 누그러지곤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는 그런 것처럼 다소 산업
아프거나 경박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빼고서는 이 책이 완성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개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풍파의 장면들이 담긴 에세이집입니다. 다들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아내는 것에는 결국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무언가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힘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붙잡은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어주셨을 때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 남 얘기하듯이 그냥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순간도 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추천서를 황인숙 시인께서 써주셨네요. 제가 몇 문장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실패를 주제로 한 이 연작 에세이 주인공의 의연한 자존감 그리고 그에게서 비롯한 자기를 웃을 줄 아는 유머 감각이 참담했을 책 속 정황에 눈을 질끈 감던 독자의 저린 가슴을 다독여주고 숨통을 트여준다. 소설이든 에세이든 김나리의 다음 작품이 벌써 기다려진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읽는 내내 김나리의 작품을 계속 읽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작가님은 추천서 처음 받고 어떠셨나요? 추천사를 수락해 주셨을 때도 정말 기뻤는데 네. 황인숙 선생님이 추천사를 다 쓰시고 출판사에 메일 보내실 때 제게도 보내주셨었거든요. 네. 그때 읽고 굉장히 뭉클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통화 말미에 저도 다음 작품 기대된다고 써주셔서 정말 힘이 났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네. 선생님이 아니야 나 기대된다고 안 쓰고 기다려진다고 썼어 하시면서 역시 섬세하십니다. 혹시나 나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읽혀질까봐 기다려진다고 썼다고 해주셔서 많이 더 응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느 겨울에 황인숙 시인님께서 김나리 작가님께 치킨을 선물로 건네준 일화가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잠시 잊었을 때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언젠가 내게 닿는다라는 작가님의 문장도 매우 와닿았습니다. 어떤 황인숙 시인님과의 일화 같은 것이 조금 더 있을까요? 황인숙 시인님은 제가 주로 일하는 해방촌에 살고 계셔가지고 네. 그 마을버스 안에서나 서점이나 길에서 이렇게 자주 뵙고는 하는데요. 저도 이사 마주칠 때마다 언제나 너무 하루 종일 기분 좋아지고 네. 마음을 써주시는 걸 많이 배워서 선생님께서 마음 쓰는 방법 이런 거 책으로 써주시면 너무 잘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황인숙 시인님이 어떤 그 수업을 하러 오셨는데 저는 그 수업 참가자는 아니고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한 공간에 있었는데 복숭아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수업 듣는 친구들 위해서 샀는데 하나 남았어요 하고 저 주셨는데 복숭아를 진짜 안 먹겠다 결심했으나 집에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런 황인숙 시인님의 어떤 이미지가 맞아요. 있잖아요. 항상 뭔가를 주세요. 너무 아름다운 시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남혜리 작가님의 책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소하게 큐레이터는 그 큐레이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직업 에세이이기도 하지만요. 네. 그거보다도 그 직장인으로서의 큐레이터의 소소한 일상을 담으려고 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막 그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막 훌륭한 사람이지 않고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라고 하면 막 그 구글 같은 회사 같은 데서 일하면서 막 그 여기 입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정도의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그냥 평범한 회사원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방에 평범한 중소기업에 일하면서 그 자기 삶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다가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제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단하진 않지만 그 자기 일을 좋아하게 된 직장인, 평범한 큐레이터의 가끔은 구질구질하지만 그래도 사랑할 여지가 많은 직업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10년 동안 큐레이터로 일하고 계신데요.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면은 큐레이터에 대한 그동안의 선입견이랄까, 어떤 그 이미지랄까, 환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큐레이터의 일 자체가 어떤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요. 예. 처음에 쓸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큐레이터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게 그 책을 쓰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이었는데요. 그 아무래도 제가 큰 기관의 큐레이터가 아니라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 작은 기관의 큐레이터들은 진짜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일을 혼자 다 하거든요. 아. 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아요. 더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유물 연구도 하고 뭐 작가 소배 뭐 전시 기획도 하면서 네. 수장 시설 그러니까 그 소위 창고라고 하죠. 네네. 그 작품이 들어 있는 창고. 수장 시설이 조금 잘 안 돼 있는 박물관에서 일할 때는 아, 관리까지? 네. 제가 직접 그 제습기 돌려 가지고 거기 그 제습기 물도 다 이렇게 갖다 버리고 막 그런 것도 하고요. 뭐 전시실 조명 닿으면 이렇게 그 제가 갈아 끼우고 이렇게 사다리 타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직접 하고요. 요즘에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 그 전시 오프닝 있으면 음식도 차리고 방송 장비 준비하고 뭐 사람들 모으고 전시 설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말 그대로 전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직업 강의를 하거나 뭐 전시를 보러 온 학생들한테 여러분 큐레이터가 뭐 하는 직업인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전부 다 전시실에서 설명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근데 제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전시 설명도 하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참 이렇게 곤란하기는 하던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는 소장품 관리하고 전시와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인데 현실적으로는 네. 손이 잡히는 일 다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은 네. 진짜 일당백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전시 기획에서부터 행사 진행, 케이터링 매니저, 설치 시공 등등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작가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런 바쁜 일과 중에서 그래도 작가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업무 시간은 아침 미술관을 혼자 걷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왜 그런 사람들 왜 그런 농담 하잖아요. 그 루브르에 그 모나리자 보러 갔었는데 네. 그 앞에 사람들 뒤통수만 보고 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왜 낮에 미술관이나 그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막 피로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침에 가면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뮤지엄 파티그라고 이게 그 전시 오래 보면 느껴지는 그 피로 같은 게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전시 공간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 들어가면 진짜 조용하고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작품하고 나만 이렇게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엄청 좋아요. 그러면은 조조로 박물관 가서. 그렇죠. 네, 영화관만 조조로 갈 게 아니라. 네, 김나림 작가님 에세이에도 여러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편의점 알바생, 변기수리공, 또 이삿짐센터 직원 이야기 등등 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아마도 작가님께서도 업무를 할 때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네, 해방촌의 책방과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방촌의 서점 고요서사와 홍고라는 작은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 두 공간의 분위기나 풍경이 많이 달라요. 네, 책방하고 고깃집. 서점에서 만난 손님들을 홍고에서 다시 뵙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일 뿐이지만 네. 서점에서 일하는 시간이 벌써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책이 드나드는 공간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주는 환기가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네.
실제로 서점에서 영업 종료 후에 문을 잠그고 글을 쓰는 날들도 많았고요. 반면 홍고에서는 좀 더 활기찬 에너지가 있는데요. 네. 반복적인 단순한 일들, 네. 야채를 다듬거나 반찬을 담고 하이볼을 만드는 일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잠깐 스팸 공장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와 대단하시네요. 그 단순 노동이랑 제가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맞아요. 단순 노동이 주는 쾌감이 또 있죠. 맞아요. 네. 작가님의 글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작가님의 모습을 곳곳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었잖아요. 김나래 씨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나요? 이런 질문인데 요즘 어떠세요?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 시간이 있으실까요? 요즘은 잠들기 직전의 시간인 것 같은데 집에서 혼자 불 다 끄고 작은 조명 하나 켜두고 누워서 뒹굴뒹굴 책을 읽을 때 그 네.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네. 무언가를 늘 읽고 있는데요. 핸드폰으로도 네. 걸어가면서 읽기도 하고 근데 읽고 있을 때 시간이 제일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집에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네. 빨리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자고 싶다, 혹은 뭐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 빨리 혼자 누워서 읽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생활하는 시간에 충분히 먹고 마시고 말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서 술 먹고 싶다라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소설을 쓸 때 가장 나답다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소설에 대한 애정을 에세이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소설도 열심히 작업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을 조금 빈정거리면서 쓴 말이긴 했는데요. 다른 사람 앞에서 계속 어떻게 보이려고 지어내는 마음 같았다는 그 대답을 할 당시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에 계속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소설에 대해서 생각하고 쓰고 읽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는 너무 오래 혼자 써서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요. 너무 좋아해서 마음만 커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기도 하고 제가 상대를 잘 모르고 좋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꼭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품을 쓰는 게 기약이 없는 좀 기다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남일희 작가님의 책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에세이로 알고 있는데요. 책을 쓰게 된 계기나 출판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옛날에 그 해외 봉사활동 경험담 에세이 같은 거를 이렇게 출간한 적은 있었는데요. 그 뭐 현장 기록이나 경험담이 아닌 그 본격 에세이라고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네. 사실 처음에 쓰기로 해놓고 엄청 겁이 났어요. 네. 뭐 출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네. 쓰면서 재미없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 혹시 나리 작가님도 그렇게 느끼셨죠? 엄청 많이. 그렇죠. 지금 두 분 다 되게 재밌으신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랬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이게 양을 또 초과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자르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글 쓰는 과정보다 편집 과정에서 진짜 많이 배웠었거든요. 이번에요. 네. 네. 출판사에서 그 이번에 편집자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막 그 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알고 있었지만 고치기 싫어서 안 고치고 있었던 그런 버릇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교정하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돼서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발전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네,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 박물관을 찾을 때 전시 자체에서 감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가진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혹시 작가님 생각하시는 박물관의 매력, 또 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박물관, 미술관, 그러니까 뭐, 그 뮤지엄의 매력이라고 이렇게 하면요.
이런 얘기하면 조금 웃길지도 모르겠는데요. 걸으면서 멍 때릴 수 있다는 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걸 그 플라니에르라고 그 왜 도시의 산책자라고 번역되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도시를 유유자적 산책하듯이 막 거닐면서 도시의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네네. 도시를 관찰하고 흡수하는 사람. 왜 그런 거를 플라니에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뮤지엄이라는 공간이 이런 그 이 전시 공간이 바로 이런 행위를 그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전시를 본다는 게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슬라이드 넘기듯이 막 그림 보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걷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 공간에 들어가서 관람객들 사이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명제표를 꼼꼼하게 보면서 막 그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거 이쁘다 이러면서 예쁜 물건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쓱 보면서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유로 이렇게 뮤지엄에 와서 그 각기 다른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그 분위기가 그 전시 공간의 풍경을 만든다는 게 그 뮤지엄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뮤지엄이 확실히 이 공간 인테리어 자체도 매우 좀 깊이 있고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확실히 말씀하신 그 안에서 산책을 한다? 이런 게 훨씬 더 느낌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여쭙고 싶은데요. 에세이를 작업하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에세이만의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소설 쓰고 있으면 에세이가 무척 쓰고 싶어지고 에세이를 쓰고 있으면 소설이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실제 했던 일을 보존하면서 만드는 네? 이야기가 주는 리얼리티가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에세이가 워낙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네. 독자분들이 에세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쓰는 사람의 고백하는 용기나 용감함, 의연함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자신이 선택한 책에서만큼은 또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서 읽어주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세이 읽는 것도 약간 산책하는 것 같아요. 보물 찾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야기의 완성된 구조로 읽는 기쁨보다는 쓰는 사람의 마음하고 정연한 생각을 들여다보는 기쁨이 큰 부분이 에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쓸 때 네.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딛고 나갔다는 쾌감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를 돌파했다. 다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기쁘고 짜릿하기도 하고요. 수치스런 일들이나 마음이 글이 되었을 때 오히려 숭고하게 빛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의 정화 과정도 에세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청소? 네. 네. 되게 말씀을 조곤조곤하게 되게 정확하게 하셔서 모범생이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나메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아까 전에 그 김나리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닿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약간 저도 비슷한데 에세이만의 매력이라는 게 그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게 그러니까 쓰는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게 일단은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김나리 작가님처럼 그 소설을 쓰기도 하는데요. 소설하고는 에세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나 쓸 때는 캐릭터나 이야기 속에 그 작가의 생각이 녹아있긴 하지만 일종의 한 단계 필터를 거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에세이는 우리가 쓰는 보통의 언어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마음에 닿는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너무 많이 닿아서 좀 부끄러운 느낌? 그래서 그게 너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캐릭터 뒤에 숨을 수도 없고 이렇게 네. 이게 픽션이니까 그러면서 보호막을 칠 수도 없으니까 네. 이게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노출되는 기분? 이게 말하고 보니까 매력이라기보다는 단점인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종류의 또 쾌락이 있습니다. 네.
그 시를 쓰시면 어떨까 추천을 해드려요. 네, 김나리 작가님께서 에필로그에서 이런 문장을 적어두셨는데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람의 놀이를 하기 위해 이러쿵저러쿵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의 세계란 인간관계와 세상 돌아가는 일들 사이를 자세히 관찰해 이러쿵저러쿵 글로 펼쳐놓는 것입니다. 네, 두 분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저도 많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럼 계속해서 두 작가님과 함께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을 가져오셨을지 두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메리 작가님 어떤 문장을 가져오셨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전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전시가 열릴 때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가벽이며 작품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마냥 사라졌다. 몇 달간의 준비와 밤낮 없이 고민했던 흔적들도 전시 철수와 함께 사라진다. 전시 도록과 내가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만이 이곳에 전시가 있었구나라고 어렴풋이 떠오르게 할 뿐이다. 내가 서 있는 이 전시 공간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전시에 대한 기억도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한 전시가 끝난다. 그리고 곧 다음 전시가 시작될 것이다.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요, 앞으로 제 책을 공개적으로 낭독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요. 네. 방송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문장을 택한 이유는요, 사실 이게 제가 전시가 끝날 때마다 이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이렇게 전시가 계속되면 전시를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이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도요, 전시를 보러 가신다면 네. 그 내가 본 전시의 그 큐레이터는 아마도 이런 느낌이겠구나. 네. 이런 거를 같이 공감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나리 작가님의 낭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이게 사는 방법이라면 산 것도 아닌데 단지 죽은 상태가 아니려고 살아 있어야 하는 걸까?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까 봐 무섭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하다 느끼는지 그 실감을 외부를 통해 설계하거나 상상하고 싶지 않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나인데 어째서 그 얼굴을 비출 거울이 필요한가. 누군가가 너 아프구나 라고 말해야만 고통이 승인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평가나 반영 없이도 그것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신체 일부를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듣는 사람이 없어서 신음할 수도 없이 입 다물고 있을 때 통과가 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처럼 살 수도 없다.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더라도 나는 나처럼 살아야 하고 나로 살아야 한다. 한참을 떠들었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떠들었다는 만족감을 혼자 느꼈다. 후에 녹취록을 읽으며 탈락한 말들, 기록되지 않은 말들을 보았다. 온전히 말하고 있다고 믿고 싶을 때에도 이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있다. 내가 해야 할 말은 나만이 할 수 있고 누가 받아 적어줄 수 없다. 스스로 받아 적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한다. 말하고 나면 허전하다. 미천 없이 떠들었고 가릴 부분도 포장할 것도 없이 허전해서 속은 것 같고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럴 때면 이게 마지막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 그럼 참을만하다. 네. 김나리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았는데요.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좋은 글,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글은 제 글이 아니고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유성원 작가님의 토요일 외로움 없는 30대 모임이라는 에세이집에 있는 구절인데요. 네. 그래서 그 살아가는 마음가짐의 어떤 진지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래오래 네. 기억이 남아서 낭독해 보았습니다. 되게 마음 힘들 때 읽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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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마음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저는 마음이 힘들 때 더 후협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게 시인인가요 혹시? 아니요. 저만 그렇습니다. 네, 소소하게 큐레이터를 보면 큐레이터란 원래는 귀한 예술품을 돌보는 사람에서 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득 두 작가님께서는 요즘 어떤 것을 돌보고 마음을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단포씨와 토리인데요. 네. 단포씨는 홍고 사장님이 기르는 생후 10개월의 강아지이고 토리는 생후 50일의 제 첫 조카입니다. 단포씨와는 그간 사연이 많았는데요. 네. 새벽에 다리가 부러져서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기도 하고 수술날은 강아지가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요. 네. 말을 못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게 이런 일이구나 하고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반면 토리는 정말 눈도 못 뜰 정도의 아기여서 토리를 안고 있으면 더 신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껏 단포 씨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오히려? 이 아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새삼 그런 걸 깨달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단포 씨가 무슨 뜻이에요? 아. 단포 씨는 아랍에서 온 말이라고 했는데 폭신폭신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아. 있고 약간 아기 얼굴에 파마 머리의 사람? 아. 이런 걸 뜻하는 말이라고 털이 흩날리는 강아지여서 어? 그럼 종이? 포메라니안 그렇죠? 네. 네. 남일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 좀 뜬금없지만요. 요즘에 그 코딩이랑 메타버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실용적인 이유인데요. 요즘에 코딩이 좀 많이 핫하긴 하지만 저는 작은 기관 큐레이터니까 네. 그 약간 DIY 정신으로 이렇게 배우는 건데요. 요즘에 그 미디어나 인터랙티브 작품을 많이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걸 매번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딸리더라고요. 저희가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기획할 순 없으니까 그거를 또 사올 순 없으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작가분들의 작품을 좀 더 멋지게 한번 보여줘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기초 단계라서 아직까지 이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의욕이 많이 생기는 단계이시네요. 네. 의욕만 생기고 있어요. 네. 또 남혜리 작가님께서는 박생광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돌봄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책에서는 다 담지 못했지만 박성광 선생님을 포함해서 내가 사랑하는 작가를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 이런 질문 들으면 네. 조금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게 네. 투머치 토커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질문에 조금 제가 좀 길게 답변을 할 수 있어서 미리 경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성광 선생님은 그 다들 조금 아시다시피 샤머니즘이나 이렇게 탱화 그런 느낌의 그런 그 이미지를 차용해가지고 막 강렬한 작품을 하시는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박생광 선생님의 그 작품들 중에 무당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끼아프에 가서도 이렇게 네. 갑자기 보고 이렇게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여기서 보면 그 무당 작품에서 그 인도 여신 깔리의 이미지가 막 그 항상 저는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뭐 평론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박생권 선생님의 예전 스케치나 이런 거를 보면 인도 여행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인도 여신 깔리를 이렇게 보고 그 죽음의 여신이면서 악귀를 물리치는 그런 여신인데요. 그 여신의 이미지에 굉장히 좀 인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인도 여신하고 한국의 무당을 엮어가지고 한다는 게 솔직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 옛날에 픽션 쓸 때 그 요거를 두 가지를 결합시키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이 작가 선생님은 이게 말이 되게 그림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 작품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쓰려고 했던 건데 이러면서 너무너무 그 이렇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하고요. 지금 평생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작가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야지 전시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일리아 레핀이라는 작가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러시아 국민 작가분인데요. 이분 작품 중에 그 까코이브라스토르라고 그 와더와 프리덤 정도로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네. 진짜 두 남녀가 그 세찬 물길이 막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바다 파도 위를 이렇게 막 걸어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와, 이 그림 보면서 진짜 처음 봤을 때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분 동안 그 앞에서 발걸음을 못 댔어요. 제가 진짜 요 작품 진짜 혹시나 여행을 가신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문장의 소리가 그 문학 팟캐스트니까 네. 제가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 작가 두 사람이 있어요. 네. 한 분은 아마 지금 이번에 그 저기 프리즈 서울에서 굉장히 네. 핫했던 작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류성실이라고요. 네. 이 작가분이 미술 작가인데 네. 이분은 하나의 그 가상의 세계관을 자기의 세계관을 이렇게 미디어로 표현하면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요. 일종의 각자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데 그게 사실 미술하고 문학이 조금 이렇게 막 합쳐진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게 이 작가에서는 이게 말이 된다. 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작품 아마 이렇게 한번 찾아보셨으면 네.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송형훈이라는 네. 초단편 소설을 쓰시는 작가분인데 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작가분인데요. 이분은 그 릴리가 두고 간 영원이라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초단편 소설인데 이거를 또 미디어 작품으로 만드신 작가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소설을 쓰셨는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이제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사실 소설이라고 그러면 책으로만 보는데 이거를 미디어로 또 만들어진다는 네. 게 진짜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장르가 이렇게 서로 결합되는 이런 미술 작품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남일희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분, 사랑하는 분 박생광 선생님은 소설가 박생광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 선생님 박생광이시고 네. 소설가 그분은 박생강이십니다. 아, 네. 네, 이건 발음이 안 좋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연출님께서 한번 강조해 달라고. 네. 작가님 에세이에는 또 미래의 전시 형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 혹은 제3세계 또 탄소 중립, 코로나19
등의 이제 현 이슈랑 관련된 것들인데요. 뮤지엄만의 고민이 매우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방방 뛰었는데요. 이제 조금 진지해져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국제박물관 협의회, 아이콤에서요. 그 뮤지엄의 정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뮤지엄의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네. 뭐 포용성이나 그 다양성, 지속 가능성, 네네. 환경 문제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지속적으로 뮤지엄의 기후 변화, 뭐 식민주의 같은 그런 주제들도 국내외에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긴 한데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게 그 기후변화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그 기후변화나 팬데믹이 그 사회적 약자나 소위 그 제3세계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들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전 지구적인 그 문제다 보니까 뮤지엄에서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를 전시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게 된 이유는요. 이게 그 팬데믹 때문에 다른 네.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팬데믹 네. 오면서 막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지겠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어쩌면 인류 문명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상상이 이렇게 계속 들었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전시 분야에서 일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는 그 큐레이터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문제니까 아마도 우리가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일단은 저는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술이 사회의 그 예민한 부분을 함께 반영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나리 작가님께는 소설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요. 작가님이 사랑하는 작가 세 분만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 아니면은 가장 사랑하는 소설 세 권 이렇게 뽑는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가가 너무너무 많아서 네. 어떤 제 마음속에 분기점 같은 작품 세 작품을 작품으로 뽑아봤는데요. 네. 황정은 작가의 야만적인 앨리스 씨하고요. 네. 한강 작가의 노랑무늬 영원, 네. 엔카슨의 남편의 아름다움 이렇게 세 편을 꼽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놀랍고 충격적인 작품들이었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쓰고 싶다 이런 부추김이 자꾸 생기는 작품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소설 쓰려고 하면은 자꾸 이게 소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는데 약간 자유롭게 느껴졌던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계속 여러 번 생각하면서 많이 많이 읽고 그 쓰다가 좀 막히면 자꾸 이 책 저 책 들춰보는데 네. 침대맡에 항상 있는 책들을 중에 네, 추려봤습니다. 네. 베개맡에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들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또 김나리 작가님의 나리나리 김나리 이 책을 읽다 보면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도 되는데 이 노래 아시죠? 그 이유가 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께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요즘 자주 흥얼거리는 곡이나 요즘 자주 듣는 음악이 있으실까요? 네. 밀과 보리가 자란다 얘기하다가 말하려니 조금 수줍은데 그 노래 아시면 세대가 그 걸을 때는 빠른 노래 많이 듣는데요. 네. 요즘에 트와이스의 셀레브레이트라는 곡을 굉장히 신나하면서 반복 재생하고 있고요. 네.
또 비가 자주 내려서 요즘 네. 그때는 BTS 정국의 Still With You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담백해서 비 소리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남일희 작가님은? 아, 네. 저는 사실 그 기분에 따라서 듣는 곡이 조금 다른데요. 네. 제가 일단 평소에 그 뭔가 이렇게 일하거나 이렇게 집에 있을 때 듣는 네. 음악은요. 그 볼콤이라는 작곡가의 그 그레이스풀 고스트 레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재즈를 좋아하는데 재즈 듣기에는 살짝 너무 이른 아침이고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날 이 곡 들으면 재즈 느낌인데 약간 클래식 이런 느낌이라서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곡을 평소에 많이 듣고요. 그리고 네. 제가 화날 때 그 감정이 좀 흥분했을 때 이럴 때 좀 워워 시키려고 듣는 음악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오페라 노르마에 나오는 그 카스타 디바라는 그런 곡인데요. 저는 항상 그 곡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몇 년 전에 그 마블 영화를 보는데 헐크가 흥분하고 나서 자기를 가라앉힐 때 이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사람 귀는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죠. 초능력자의 귀. 케이팝과 오페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에세이 특집에 맞춰서 조금 더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두 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에세이가 있다면 무엇일지요? 또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서점에 있다 보면 추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손님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네네. 그러면 주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악셀 린덴의 사랑한다고 했다가 죽이겠다고 했다가 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아, 그런 제목을 써야 돼요. 네. 이게 제목은 데이트 폭력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아버지 가업으로 양떼 목장을 물려받게 된 그 작가가 문학을 전공했는데 네.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양떼 목장을 운영하러 내려와서 네. 그 양들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생활하면서 쓴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살피지만 결국 이 양들을 다시 죽여야 되나?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냉정하고도 되게 솔직한 이야기들로 써 있는데 그 책은 연령과 상관없이 네. 다 많이 읽을 수 있다. 네. 오히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인 네. 것 같아서. 와,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문학. 설명을 잘 못하네.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양떼 목장을 운영하러 내려갔다. 이것도 네. 매우 문학적인 네.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양들을 미워했다가 양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맞아 양이 성격이 급하다고 막 부수고 막 새벽에 울고 미워했다가 또 엄청 사랑했다가 이런 네. 마음들이 되게 재밌어요. 네. 또 남일희 작가님은 네. 요즘에 그 걷기나 산책에 관한 책을 조금 탐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리베카 솔릿의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온 책인데요. 이 책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일종의 걷기의 문화사라고 해야 될까? 네네. 그런 책인데요.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그 같은 작가님의 이 페어를 응시하라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그 리베카 솔릿이라는 작가님이 그 쓴 책들이 다들 그렇듯이 이 책도 약간 사회 참여적이긴 하지만 그 글쓰기를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는 그 인간에 대한 그 희망이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읽으면서 그냥 뭔가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책이었어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여기서 이렇게 진짜요? 네, 그럼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늘 두 작가님 모시고 에세이에 대해서 삶과 사랑과 이러쿵저러쿵의 세계에 대해서 두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의 책을 읽은 독자가 나의 책에서 꼭 발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독자가 이 책을 읽을까를 문득문득 상상하고는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마음 사정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옆에 같이 앉아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이 필요한 분들한테. 네네. 또 남혜리 작가님은. 네, 저는 그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그 전체적인 주제로 쓰긴 했지만요. 그 보통의 직장인의 모습을 네. 제 책에서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막 화려한 직장인 뭐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네, 네. 그 구질구질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보통의 그 현실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주는 소소한 일상을 사랑하는 그 직장인의 모습을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 모두 다음 작품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네. 너무 소심하게 답변하네요. 한꺼번에 다 같이 대답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끝으로 또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니까요. 가까운 계획이나 혹은 아주 긴 계획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나리 작가님부터. 네. 네. 저는 다음 책은 소설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이렇게 명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지만 네. 조금 더 열심히 네. 만들어서 네 하고 싶습니다. 네, 독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남혜리 작가님은 네. 네. 저는 다음 책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런 거 하러 나오신 거예요. 네. 사실 뭐 출간은 전혀 이게 출간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지만요. 네. 아니, 또 말하면 현실이 되니까요. 네. 일단은 저는 당장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네. 지금은 그 뒷산 등산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뒷산. 네. 네. 그 사실 그 뒷산 약수터에 가고 막 뒷산에 운동하러 가고 이런 거는 한국인만의 좀 독특한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 뒷산 등산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좀 글을 지금 블로그에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도 있고 네.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잘 못 쓰고 있긴 한데 이번 요거를 빨리 완성하는 게 제 가까운 네. 목표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10년째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작을 거의 못한 그런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뭘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가야 신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와. 만든 SF 역사 판타지 소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너무 벌써. 방대해서 예, 지금 구상에다가 조금씩 쓰고만 있는데 아직 못 쓰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완성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와 너무 그 사이즈가 커서 벌써 아이디어 자체가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나리 남혜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실 예전에 문장의 소리에서 제가 자비로 네. 소설 엽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1분 동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시간을 채우는 게. 그래서 많이 긴장하기도 하고 해서 얼레벌레 마쳤었는데 네. 오늘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네. 미리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했는데 네, 오히려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뭐든지 말은 하면 할수록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기에는 매우 차분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였고 즐거웠어요. 네, 또 남혜리 작가님도 네, 저는 네. 김나리 작가님이 사실 말씀을 조곤조곤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방방 뛰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운데요. 방방문 쓰는 시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문학하시는 분들 이렇게 뵙고 이런 게 사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참 그 재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정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질문도 정말 책을 잘 소개해 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짚어주셔서
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편하게 이렇게 녹음할 수 있게 그 말씀해 주신 그 저기 PD님하고 작가님하고 이렇게 여기 저요? 네.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진행자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부끄럽지만 한마디 붙이자면요. 소소하게 큐레이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매우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나리, 나미리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문장의 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BT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